반갑습니다, 여러분. 예고했던 대로 컴팩 니어 교육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뭐 신청자도 거의 없고요. 관심도 없고. 예,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올릴 만한 그런 스펙이 아니죠. 뭐 너무 고차원적인.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윈도우가 발달을 해서 엄청난 컴퓨터 사양으로 왜 달에 자유롭게 못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컴팩 리어를 보면 답이 나오죠. 컴퓨터는 말 그대로 특히 그래픽 카드, 이거는 거의 반사기 제품이에요. 데스크탑에 충격을 주거나 뭔가 환경이 안 맞으면 고장나는 이런 류의 제품은 원래 판매가 되면 안 되는데, 예전의 컴퓨터 그 사양하고 유사하지만 엄청난 퍼포먼스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제품이 바로 컴팩 니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얘는 제품 단일 제품으로 판매가 되지만 실제 구성은 시스템이죠. FPGA라는 엄청난 독보적인 컨트롤러가 이미 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사양 컴퓨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예전에 오래된 컴퓨터에 그 RT 리얼타임 OS가 장착된 그런 컨트롤러, 소형 PC가 달려있다고 보면 되고, 각 채널들이 있죠. 예, 슬롯에 각각의 모듈들이 꽂아져서, 아날로그 인풋과 디지털 인풋, 아날로그 아웃, 디지털 아웃, 모든 것을 커버하고, 각종 특성화된 모듈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하다못해 뭐, 인공위성이나, 로켓이나, 기타 등등.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컴팩 리어를 단 자율주행 자동차를 여러분들은 한 10여 년 전부터 보고 있었을 수가 있는데, 아쉽네요. 어쨌든 이 제품 또한 2006년도에 사용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는데, 정적인 테스트는 그냥 다른 계측기들 교정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FPGA와 DMA라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RT, 메인 컨트롤러 쪽과 통신을 하고요. 그 컨트롤러는 또 TCP/IP나 뭐 기타 포트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적인 교정을 하려면 안정적으로 얘가 잘 작동하는지 좀 길게 봐야지 돼요.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소유한 업체로부터, 그리고 이 제품은 저도 그 업체에서 썼던 거고, 거긴 하죠. 2006년도에 썼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이 제품, 그러니까 뭐이 제품이 처음 개발돼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제품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배포가 되고, NIE에 소속된 어떤 직원이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온한 달쯤 뒤에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직원하고 늦은 시간까지 뭐 이것저것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교정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부상 시스템이 있어요. 아주 자기부상 시스템은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에서만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부상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 컴팩 니어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문제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영상에는 하나의 채널만 하지만 나중에 제가 각 채널별로 이동하면서 자기부상을 계속할 겁니다. 자기부상이라 함은 이렇게 코일이 감겨있는 지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석 필요하죠, 자석. 그리고 갭 센서에 관련된 회로들이 있고, 이 회사에 앰프가 있습니다. 뭐 전원 케이블 쭉 있고요. 한번 켜볼까요? 이게 제가 원래는 48V를 권장하는 제품인데, 48V SMPS가 오늘 올 거예요. 근데 있는 게 24V밖에 없어요. 24V 5A야. 그래서 좀 열이 납니다, 열이. 전압은 낮지만, 뭐, 전압만 관련된 게 아니고 코일이다 보니까 전류와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열이 나서 길게 부상은 못 시키고, 잠깐 해볼게요. 일단 전원 켜고, 자석. 자석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자석입니다. 딱 갖다 대면, 꽤 떨어져 있는 공간이 꽤 돼요. 이렇게 그냥 갖다 대면 뚝그 위치에 가서 붙거든요. 그러니까 달라붙는 게 아니고 그 위치에 가서 자기 부상을 하는 거죠.
아, 조명이 좀 있으면 좋은데. 뭐, 이런 거예요. 얘가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전원을, 파워를 끄면 앰프로부터 전원이 공급이 안돼 있는 코일이다. 그러면 아예 안 붙어요. 당연히. 예, 안 붙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켜고, 갖다 대면은 공중에 떠 있죠. 오, 공급이 꽤 돼요. 홀 센서로 하면 더 많이 띄울 수도 있는데, 코일을 좀 용량을 더 키우고요. 중요한 건이 상태로 그냥 놔둬요. 하고 문제없이 이게 자기 부상이 유지되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 컴팩리어는 아직 쓸만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팩리어 이 정도의 구성이면 카메라 기능을 뺀 나머지 기준으로는 인공위성이든 우주선이든 로켓이든 자동차도 운전할 만한 그 정도 스펙이에요. 예, 아주 좋은 거죠. 뭐, 한 가지 아쉬워서 이 다음 모델들은 그게 달려 있는데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거든요. 옛날 달나라, 아, 달 로켓 띄울 때처럼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요. 그 당시에는 데이터 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뭐 엄청난 노력들을 했는데 얘도, 이 제품도 그렇거든요. 초기 모델이라 이런데 요 다음 모델들은 USB 포트가 있죠. 그래서 USB 메모리를 꽂으면 엄청난 확장성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들만 됐다.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시스템 구성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얘는 뭐 알아서 하겠죠? 저는 이 상태로 SNPS만 바꾸고, 반나절이나 뭐몇 시간 동안 유지하고, 안 떨어진다, 자기 부상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